가지 중에 뭐가 편할 때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세요. 첫 번째는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수의 방정식. 교점을 그냥 구하는 방법이에요. 그냥 교점을 실제로 찾는 방법. 어떻게 찾냐? 이 두 직선의 교점이랬으니까 당연히 식을 뭘 해봐야 되는 거야? 연립해야 나오겠죠. 이렇게 되겠네? 그러면은 내가 이거 연립하려면은 입맛을 4배 해볼게요. 마이너스 4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8. 자, 여기서 이거 더 해볼게. 두 개 더하면은 몇 y는? 11y는 두 개 더하면은? 마이너스 16. 마이너스 16. 그럼 y가 지금 뭐란 얘기야? 11분의 마이너스 16. 마이너스 11분의 16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마이너스 이거는 집어넣으면 오히려 복잡해지니까 x를 따로 할게요. 그럼 여기에 두 배를 했어. 두 배하면은 8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얘는 두 배 때리면은 얘는 세 배 때리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란 거야? 6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맞죠? 이해가 그럼 얘는 두 개 빼보면은 몇 x는? 10x는 두 개 빼보면은? 마이너스 10. 마이너스 10이 되죠. 그럼 x는 뭔 거야? 마이너스 11분의 10. 자, 이렇게 되죠. 그럼 요 y가 원점을 지나는 애라네. 그럼 일단 원점 지나는 방정식은 y는 어쩌고 x란 말이에요. 그럼 이것만 구해달라는 얘기잖아. 기울기만. 그럼 이 점을 지난댔고 0,0을 지난댔으니까 이거분의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. m은. 이거 분에 이거 하면은 뭐 분에 뭐가 되는 거야? 11이 약분되니까? 이거 분에 이거라는 건 똑같이 생겼잖아요. 12분에 12분에가 약분이 돼버려요. 마이너스 10분에 16이란 얘기고 그럼 뭐야? 약분하면 뭐 뭐예요? 그렇지. 그러면은 y는 5분의 8x로 일단 풀려요. 자, 근데 봐봐. 이 문제는 이게 더 쉬워요. 자, 이거는 뭐냐면 함등식을 세우는 거야. 이 함등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얘를 마이너스 8 넘겨요. 4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0이라는 식이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두 개가 있는 거야. 이 두 식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. 함등식을 세우는 거야. 어떻게 세우냐면 앞에 있는 저 0 앞에 있는 저 좌변을 그냥 그대로 써요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한테 k 배를 버려.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.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그 순간을 항상 지나잖아요. 그 말은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동시에 0이 되는 그 순간은 인마의 교점이에요. 교점. 이게 0이 되고 이 식이죠. 이게 0이 되고 이 식이죠.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교점이라고. 교점. 그럼 이 아이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. 여기까지 이해갔어요? 그럼 여기서 이게 심지어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? 0,0. 그치. 0,0을 지난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럼 0,0을 이 식이 당연히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. 대입하면 0,0 들어갔으면 8이죠. 0,0 들어갔으니까 몇 k? 2k. 이 k는 0이 되잖아요. 그럼 k가 몇인데? 마이너스 4. 그 말은 여기다 마이너스 4 쓴 다음에 전개시키면은 0,0을 지나면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. 여기 마이너스 썼어. 그럼 4x 플러스 4y 플러스 8. 두 개 전개시키면 뭐야? 4x. 4x, 그 다음에? 마이너스 8. 나 마이너스 8. 그럼 0 되는 거죠. 그럼 막 8, 풀 8 다 사라질 거고 몇 x? 8x 마이너스 y는 0인데 이거 전개해서 풀어보면 이거 똑같거든요. 이게 봐봐, 내가 알려줄게. 이거를 찾는 유형은요, 이게 복잡하면은 이게 나아요. 원점이 아니라 뭐 4, 뭐 마이너스 뭐 8 이런 거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때도 짧는단 말이에요. 여기 4 집어넣고 마이너스 8 집어넣고 계산하기 짧나요. 그때 그냥 교점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원점이라거나 뭐 1,0이라거나 간단한 답변은 이게 훨씬 쉬워요. 특히 원점. 이해가? 특히 원점일 때는 함등식을 세워야 돼요. 그리고 이 유형 자체가 그 뭐냐 개념물이라거나 교과서에서 이 풀이를 추천을 하기 때문에 얘는 꼭 알아야 돼요.